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완치돼 6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26일 대구의료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 최초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코로나19로 입원해 치료 중이던 31번 환자가 지난 24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31번 환자는 국내 확진자 중 가장 오래 입원한 환자로 기록됐습니다. 신천지교회 교인인 이 여성은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로 확진돼 대구 의료원에 입원했고 이후 여러 차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입원 66일째인 지난 22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2차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31번 환자는 지난 2월 7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대구에 있는 한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사흘 뒤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기준 대구의료원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7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13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다가 상급 종합병원 생활치료시설 격리해제 등으로 543명이 전원 또는 퇴원했습니다. 입원 중인 170명은 요양병원에서 전원되온 68명, 정신병원에서 전원되온 55명, 일반 환자가 47명입니다. 유한식 대구의료원장은 환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의 경우 의료진들의 진료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구의료원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종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의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신문TV 이소미였습니다.